한국에도 도울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. 왜 외국 아이들 그렇게 돕냐. 아하. 네.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애들은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때마침 저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. 부부 동반 CF가 들어왔어요. 아~ 기적 같은 일이에요, 이건. 이건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.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이제 그 CF 금액으로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애들 100명 또. 품기 시작했고요. 아~ 지금 똑같은 아이들 이제 6년째 계속 후원하고 있고. 네,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IT에 그 컴패션의 100명의 아이들 중에 6명의 IT는 IT에 살고 있었어요. 근데 그리고 어떤 기사를 봤더니 3,000명 이상의 IT 사람들이 콜레라라는 병 때문에 죽었다고. 근데 콜레라가 네. 이렇게 백신 한 대만 맞으면은 네, 요새는 죽을 병이 아닌데 네. 거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는 아직도 제가 후원하는 6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IT의 100명의 아이들 또 한번 품어보자. 그래서 그때 이제 100명의 아이들 더 네. 품게 됐고. 전혀 우리가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. 네,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나오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뭐가 되냐고. 그리고 이제 마지막, 어머나. 이게 300명이 마지막, 어머나. 이게 300명이고 500명 더 남았잖아요. 네. 500명의 아이들은 이제 아빠로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. 우리나라가 언젠가 통일이 될 텐데 네. 우리 아이들이 그 통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너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통일 아빠로서 지금 준비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혼란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. 어떻게 준비해 줄까. 당장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 빵 주는 일이라도 하자. 다른 건 못하더라도. 그래서 평양에 있는 고아원 한 군데 500명 정도의 아이가 있는데 그 고아원을 다 예. 후원을 해주시는 네. 거예요? 아 후원을? 네. 아. 민간으로? 네. 재단을 통해서요. 아 재단을 통해서? 네. 왜 국가보안법 위반했을까 봐요? 수고하시려고요? 도망간 건너가지고 빵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. 눈빛이 어디? 민간으로? 어디로? 네. 아, 그 민간 단체를 이게 재단을 통해서, 재단을 통해서 네. 그 네. 북한의 네. 평양에 있는 네. 한 고아원 전체에다가 네. 야, 대단하네.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.